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세요?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K-POP이 좋아서, 혹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다섯 가지 언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점, 그리고 좀 더 궁금했던 점, 현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고 싶은 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Hyejin. I'm a Korean. I'm a native Korean. And I've learned quite a lot of languages till now. For example, English, Japanese, Chinese, Indonesian, and Spanish. So I know wha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s and what you want to know. Something like that. So why don't you find out about Korean and Korean languages and culture, of course, Korean people if you want. Thank you. 皆さんこんにちは、ヘジンと申します。皆さんはなぜ韓国語が勉強したいんですか？韓国の文化が好きで、料理が好きで、それともK-POPスターが大好きで、いろいろな理由があるんだと思います。私は外国語の勉強が一種類の趣味であるから、今までいろんな勉強をやってました。 英語と中国語と日本語とスペイン語とインドネシア語までやってました。日本にいた時もたまに日本人だと思いましたって言われてて、私は独学で今までやってたから、なぜここまででも喋るのかって考えたら、 やっぱり楽しみが一番だと思いまして、それについて韓国語を楽しんで教えたくて、これを始めてき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